이번에는요, 키르기스탄 출신의 결혼 이주민 여성 나수미 씨가 남원의 손맛 좋기로 유명한 정효순 할머니를 만나서 요리도 배우고 특별한 하루를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정효순 할머니는요, 고향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나수미 씨는 고향 키르기스탄을 떠나서 한국에서 지낸 지 21년째라고 합니다. 두 분은 과연 어떤 특별한 하루를 보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지리산 품에 안긴 남원시 용국면. 나수미 씨가 이곳에 사는 정효순 어머니와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봐요. 쉽게 살까요? 쉽게. 한 보따리 사. 손이 큰 것도 푸근한 미소도 마치 모녀처럼 닮은 두 사람의 하루. 지금 만나봅니다. 우와, 좋다.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풍경에 살아서 그런지 이 고향에 온 느낌? 21년 전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에 온 나수민 씨. 그동안 전북 곳곳에 숨은 맛과 이야기를 찾아다녔는데요. 오늘은 그녀가 남원에 떴습니다. 아, 마늘. 마늘이네요. 예전에 이제 사진들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집으로 막 우리 책에서 보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깨도 심으셨구만. 깨 맞아요? 씨야, 이거 뽀얗잖아요. 보글보글. 그렇게 뽀얗으면 씨가 다 익은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 닭도 백종 먹으래. 다른 아 오동진이가 백종 먹으래. 어렸을 때 이제 병아리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항상 막 병아리 막 뭐 혹시나 이제 고양이라든지 개가 잡아먹을까봐 따라다녔어요. 조련에서 왔어요. 조련. 조련. 아, 구소련. 근데 지금은 이제 키르기스탄인데 마당을 보셨잖아요. 되게 정겹고 그때 딱 우리가 그 어디 갔다가 왔을 때 그걸 느낌을 잠깐 받았어요. 엄마가 집에 계실 거라고 다 보고 있잖아, 그 자리에. 그런 느낌? 첫 만남에도 스스럼 없는 두 사람이 오일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구경만으로도 눈 돌아가고 잊고 있던 반가운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나온다, 이거. 이것도 많아요, 피트. 고향에서 많이 먹었어요. 한 보따리 사. 감사합니다. 네. 아니, 고향에도 시장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 고향보다 멀어요. 이제 한 4, 5시간은 가야 갈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시장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네, 하나 먹어요. 마침 허기질 때 들려온 반가운 소리. 넉넉한 시장 인심에 지갑도 열리고 웃음꽃도 피어납니다. 고향. 쉽게 살까요? 쉽게. 쉽게. 네. 한잔 해봐요. 살까요? 시장이야 뭐 이런 맛이 있어요. 맛이 맛있어요. 이 시장 맛인가요? 되게 먹거리가 많잖아요. 한국 시장은 뭘 뭐 사거나 뭐 하지 않아도 그냥 쭉 구경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시간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다슬기 여기 있어. 아, 다슬기. 옛날에는 그냥 너무 더우면 바가지 하나 들고 냇가로 가요. 가서 앉아서 그냥 무리가 앉아서 잡아갖고 와요. 다슬기 미역국도 맛있고 다슬기 감자국도 맛있고 또 수제비도 하면 좋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시장에서 사온 다슬기를 벅벅 문질러 씻어가며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껍질 속으로 잔뜩 웅크리고 들어간 다슬기 속살이 밖으로 비죽 나올 때까지 물에 담가두는 게 포인트. 머리를 뜯어서 삶아야지. 아. 이거를 잡고 이게 제일 큰 것만 이렇게 잘라요. 아래에서 이렇게. 근데 사람이 바다에 가까이 살면 네. 먹을 거를 거의 바다에서 많이 얻잖아요. 산에 사는 사람들. 그 산에서 또 먹을 거지. 전 산에 갔다가 놓으면 쌀고 장만 갖다 놓으면 산다고 쓰네요. 여기 칼로 여기를 이렇게 딱 한번 잘라요. 갖고 이걸 이렇게 잡고 이게 쭉 내리면 이렇게 쭉 까져요. 이게 길이는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길게만? 아니요, 잘라야지. 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려고 지금 손이 막. 해놓은 거 사다 먹는 것도 감사해야지. 아, 안 먹어요, 안 먹어.
기르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반찬화 해서 먹는 거 보면 왜 말과 소가 먹는 풀을 먹냐 아마 그 소리를 할 거예요. 특히 그 말이 좋아하는 풀 좀 닮았어요. 거기 가서 소가 됐냐 말이 됐냐고 막. 그 어머니 고향도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남원. 고향을 그럼 떠나본 적은 그럼 없으시겠네요, 한 번도? 떠나서 나가 살아본 적은 없죠. 친척 집이나 동생네 집이나 한 번씩 가기는 해도 삶이 전부지요, 뭐, 고향은. 다른 데는 안 가봤으니까. 다른 데 가볼 수가 없어. 나는 그게, 나는 노래도 내 18번지는 나의 살던 고향이야. 그거 말고는 몰라. 여기가 익숙한 곳이잖아요. 익숙한 곳이니까 오히려 또 정도 많이 들고 떠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쓴 것이 아프시죠? 친정 엄마가 자신에게 그랬듯 고향 남원의 맛을 수민 씨에게 알려주는 정효순 어머니. 예전에 제가 그냥 그렸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익숙한 안 나와. 무슨 방법이 따로 있었네요. 옆에서 찔러, 옆에서. 그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사는 것만도 정말 용감해. 젊음이 패기로 왔 거죠. 젊으니까 왔지. 그리고 또 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일 때문에 간다고. 와서 많이 울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이제 새로운 뭐 생활이라든지 뭐 힘들어서 오는 것보다 그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울었죠. 항상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 게 엄마인 것 같아. 나는 이 나이 먹어도 어머니 이야기하고 어머니 대해서 텔레비 뭐가 나오면 막 울어요. 지금도 눈물이 막 나와. 해드린 거 없잖아요. 그게 제일 한이 되더라고. 제가 조금만 1, 2년만 사셨다면. 사람마다 다 하나의 드라마죠. 나름대로 다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넘보기는 좋아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힘들게 살아요. 대학 졸업 직후 한국에 온 나수민 씨.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지만 과거엔 마음 한쪽에 아픈 상처가 없었을 리 없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모녀 같은데요. 그래도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음식 문화가 다른 것뿐이지 이렇게 마음은 똑같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해주려고 하고 또 그걸 그리워서 와서 먹고 그냥 그대로 안 담아도 돼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까지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음식하니까 참 좋으네. 저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힘들게 하셨는데 시장까지 막 도운데. 그 매운 고추를 하나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 쫄깃쫄깃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엄청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하잖아, 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막 살다 보면 뭔 맛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한번 먹어봐요. 뭐 이때 알싸한 맛도 나고. 이게 삶을 때, 그, 살아있어요, 지금 그 아삭아삭 하면서. 저는 이제 많이 삶았어요. 보니까 그냥 아삭아삭하고 다른 맛이 나네요, 맛있어요. 식당을 한참 했어요. 아니, 어디가 밥을 안 먹어봐. 식당에가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이라. 못 오다가 내가 수제비하고 보리밥을 넣을 수 있다. 아, 그걸 해보자. 식당 마시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전에 이제 흐는 것이 이제 그거는 자신 있다. 아빠가 가불고 우리 아들이 15살, 큰딸이 12살, 막내가 10살. 그랬는데 또 애기들 잘 크는 재미로 모르고 살았어요. 어머님은 그 고향을 아직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지금 고향에 가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저한테는 잃어버린 고향. 그분은 그냥 끝까지 지키신 분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극과 극이 또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이라서 또 하지만 또 닮은 점도 있고. 한 동네에서 결혼했다고 해서 태코가 있어요. 태코. 그래, 무슨 댁, 무슨 댁 그게 있는데 나는 일촌 댁이에요. 한 동네 일촌. 아. 일촌 댁. 다 언니 같고, 다 뭐 동생 같고, 딸 같고, 아들 같고, 그냥 아들 그러고 부르고 그냥 그래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평생 자기 고향에서만 살았던 저는 이제 상상이 안 가요. 안 되거든요. 아니, 어디를 가 있냐.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어요. 아들 집.
딸 집이 가도 3일만 있으면 집에 오고 싶어서 못 왔어. 이 남원을 이제 직접 이렇게 그 지나가면서만 봤지 이렇게 어르신들 뵙고 이렇게 이쪽 동네는 전 처음 와봐요. 지리산도 처음이고 잘 먹고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전 사람을 좋아해요. 뜨거운 포옹으로 시작된 첫 만남부터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나눈 소박한 한 끼에 마음까지 든든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이 여름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